월요일 생생정보 플러스 출발합니다. 주말에 이제 날씨도 화창하겠다, 봄꽃도 폈겠다, 네. 나들이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도 예정보다 2주 정도나 일찍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축제도 당겨진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그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한낮에는요, 반팔 입어도 될 만큼 덥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제 제가 주말 근무를 하고 네. 이제 집에 가려고 회사 앞에 나갔는데 사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커플이 싸우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 많은 데 나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이게 사람을 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손톱을 놔주고. 행복한 모르네. 봄을 즐기러 어디를 가자니 사람 많고 차 막히고 막 이러니까 진이 다 빠지는데 네. 요즘 이곳이요. 이 서울에서도 가깝고 다양한 매력을 가져서 아주 이 관광지로 명소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그래요? 요즘 핫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130년 전 개항 이후 만들어진 동네 구석구석부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도시 송도까지 현재 그 인천의 현재와 과거를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인천에 숨어있는 속살부터 찾아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객가의 작은 포구가 유동인구 수만의 항구가 되기까지 인천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길거리 화가는 유수 같은 세월 한 줌 애써 도화지에 담아보는데요. 색감이 참 예쁘네요. 마을이 예쁘게 생겨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애기는 쉬워도 네. 저런 마을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죠. 사진 찍기는 쉬워도 그림 그리는 건 쉽지 않은데. 드는데. 멋있네요. 분주했던 삶의 터전에서 이제는 추억 한 장이 되어 나온 곳. 인천 숭의동 일대입니다. 담벼락마다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 정겨운 그림들은 몇몇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의 솜씨라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35년. 진짜 여기 집이 다 비어있어요. 이 골목은 진짜 다 비어있고 그래도 여기 지금 문화 오셔갖고 지금 요 동네는 사는 집 같아. 젊은 남녀에게도 추억은 꽤나 흥미로운 여행 소재입니다. 와, 야 이거, 아이고 예뻐요. 껌충껌충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뛰어서 여기 왔잖아. 초등학교 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유치원 때 그 추억이 살아나죠.